운전하면 왜 과속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지금 답답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운전자들이 운전하며 느끼는 주관적인 속도감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속도계를 거의 보지 않고 주로 전방과 사이드미러를 보며 운전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 속도계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거의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속도감에 더 많이 의존해 속도를 느끼고 운전 속도를 제어하는데 이때 운전자는 차선이나 지나가는 건물의 움직임을 보는 시각적인 정보와 몸의 쏠림이나 진동을 통한 촉각적인 정보 그리고 바람 소리나 엔진 소리 등의 청각적인 정보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속도감을 느끼고 속도를 제어합니다. 하지만 직선 도로가 많고 시각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도로의 경우 소리는 속도감을 느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빨리 달릴수록 엔진 소리나 창문을 통한 바람 소리 등 차 안의 소음은 커지고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음악 소리가 바람 소리나 엔진 소음을 들리지 않게 할 만큼 클 경우 속도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과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뇌는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쪽에 위치한 뇌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부분인 전전두엽은 후두엽에서 보내온 시각정보, 측두엽에서 보내온 청각, 그리고 두정엽에서 보내온 공간감각을 종합해 빠른 판단을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큰 음악 소리는 이 전전두엽에 영향을 미쳐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속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실제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뇌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뇌파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을 나타내는 수파가 발생돼 파란색이 나타나고 반대로 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집중할 수 없을 땐 속파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 먼저 남녀 실험 지원자 두 명의 평상시 뇌파를 검사해봤습니다. 두 명 모두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속파가 파란색으로 나타난 모습 자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 평상시 대화할 때 소리 크기인 60dB 정도로 음악을 들려주고 뇌파를 검사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뇌의 정상적인 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속파가 약간 붉은색을 띠는 부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파란색을 유지하는 모습 이번엔 두 사람에게 클럽 음악 소리 크기인 90dB 정도로 음악을 들려주고 뇌파를 검사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자 붉게 변한 뇌의 모습 보이시나요? 실험자들에게 음악을 큰 소리로 들려주자 뇌파가 집중과 몰입이 되지 않는 상태 즉 붉게 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면 운전에 더 잘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큰 음악 소리는 오히려 뇌의 과각성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서두르게 되고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운전에 집중하기보다는 속도감을 잊어버리고 과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도 큰 소리의 음악이 과속에 영향을 미칠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운전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속도계를 가린 채 본인의 속도감만으로 시속 60km를 유지해 주행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틀지 않고 주행 두 번째는 평소 대화할 때 소리 크기 60dB로 음악을 5분간 미리 듣고 있다가 틀고 주행하고 마지막에 음악 소리를 90dB로 높여 들으며 주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2km를 달리고 나면 임의로 만들어 놓은 S자 모양의 코스를 지나게 되는데 만약 시속 60km를 유지한다면 무리 없이 이 굽은 길을 지날 수 있도록 제작된 코스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착용한 실험자 먼저 음악을 틀지 않고 출발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점점 속력을 내며 달려가는 운전자 스피드건으로 확인해보니 실험 속도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운전자는 계속 시속 60km를 유지해서 달릴 수 있을까요? 미리 계기판 안에 설치해둔 카메라로 살펴보니 결과는 놀랍습니다. 음악을 틀지 않은 조용한 상황에서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시속 60km의 속력을 유지해 달렸고 바로 이어지는 커브길 역시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자, 이번엔 60dB의 음악을 5분간 미리 듣고